그래서 뭐 제일 먼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통일신라 시대 재직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인생계 1200년 전이고, 뭐 기원후 672몇 년이었나? 뭐 하여튼 그때 인쇄됐다 뭐 이런 것도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과학자들이 엑스퍼츠들이 서프라이즈드 놀랐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된 거 지금 뭐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잘 나오죠. 이 대다란의 기형의 모습인데, 목조 가장 최고 제 가장 오래된 목조 인쇄물이죠. 근데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있다니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지 덕분이고, 한지가 더뭐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마지막 문장이 The secret lies in 한지's amazing physical properties. 그래서 그러한 비결은 이렇게 위에 대단한 기능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시크릿은 한지의 놀라운 물리적 특성의 뭐 특성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 lies 써서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amazing physical properties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첫 문장은, Hanji is traditionally made from the bark of the mulberry tree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볼까? 오케이. 그래서 Hanji가 전통적으로란 얘기하고 있네요.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뭐 be made from이라는 거, be made of도 있고, be made from도 있고, 뭐 made of하고 made from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Okay, the bark of the mulberry tree. 그러니까 재료가 뭐다? 뽕나무 껍질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mulberry tree의 bark로부터. 그래서 made of는 무슨적 변화일 때? 물리적 변화일 때. 그다음에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일 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비교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이게 작년에 다른 고등학교도 이 교과서를 써서 기억이 나는데, 이세 녀석을 비교해 놔야 되겠습니다. be made of, be made from은 얘기했고, be made into도 있어요. be made into. 비교해서 be made into. 그래서 be made of, be made from은 얘들 둘이는 좀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전부 다 of나 from 뒤에 뭐가 나온다? 재료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be made of나 be made from 뒤에는 재료가 나와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일 때는 of를 쓰고, 화학적 변화가 있을 때는 from을 쓴다. 뭐 근데 뭐 그렇게 뭐 칼로 두부 썰듯이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 made into는 특징이 이 앞에 뭐가 오고 재료가 오고 into 뒤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be made into를 써서 이 똑같은 문장을 표현하면, the bark of the mulberry tree 시제가 뭐냐? is네. is traditionally made into 한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게 be made into 뒤에 다시 얘기하지만 결과물이 나오고 앞에 재료가 온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The bark of the mulberry tree is traditionally made into 한지. 이런 식으로 be made into를 썼을 때는 전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을 만든 재료가 뒤에 나오죠. 근데 be made into를 하면 거꾸로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through a number of complex processes, the tree bark is made into 나오네요. made into paper that is very durable and hard to tear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Through a number of complex processes. 뜻은 through의 뜻이 뭐뭐를 통하여죠. 뭐뭐를 통하여. 그래서 뭐, 그 다음에 a number of에 대해서 뭐 알아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있죠. 알고 있죠. a number of 바꿔 쓸수 있는 건 many죠. many. the number of, 그 다음에 a number of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이거와 같이. 그렇죠.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A number of many라고 했으니까 many 뒤에 복수형 오듯이, 그러니까 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란 뜻이죠. Through many complex processes, through a number of complex processes, complicated 어휘할 때 살펴봤고요. 과정을 통해서 the bark is made into a paper. 그러니까 이번에는 be made into를 썼죠. be made into를 썼으니까 앞에 뭐가 나오고 앞에
재료가 나오고 뒤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나무 껍질이 is made into paper. 관계대명사 되시죠? Okay. 종이는 종인데 that is very durable and hard to tear. Okay. 그래서 to tear에 대해서 뭐 투부정사의 용법을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명사적 용법이다. 자, 명사적 용법이라면 이게 안 만들어봤자 it이 돼야 되는데 and durable and hard it. 명사적 용법 아니겠죠? 동사적 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뭐 만들고 있냐면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어요. 어찌 어떤. 그래서 어찌 어려운 찢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래서 뭐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그렇죠. har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무슨 제어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라.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hard한 찢기 어려운. 그러니까 한지의 특징이 어떻다라는 얘기. Very durable하고 hard to tear. 찢기가 어려운 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껍질을 재료로 하면 매우 durable하고 hard to tear한 페이퍼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사인데 주격이죠. 주격인데 비동사 있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A paper, very durable and hard to tear. 이렇게 할수 있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두 문장 한번 살펴보면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첫 문장은 누구는 그렇죠. 한지는 is 그렇죠. traditionally 하게 그렇죠. made from the bark of 멀베리 트리인가요? 오케이.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통하여란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죠. 그렇죠. number of 어떤 complex한 processes. 그렇죠. 그래서 더 바크인가요? 더 바크 is 그렇죠. made into paper. paper는 paper인데 paper의 성격을 설명하는 that is very durable and hard to tear라고 읽어야죠. number of complex processes. okay, the tree bark is made into the bark of the mulberry tree. 이런 것들이네요. okay. 그래서 뭐 be made from이나 뭐 요런 부분들 얘기했었습니다. 요런 것들, that is 이런 것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on the other hand라고 얘기하죠. on the other hand 나왔으니까 뭐 하고 있다. 뭔가 그렇죠. 대조를 하는 것도 대조적인 거. 반면에라는 뜻이니까 반면에 western paper which is made from pulp begins to fall apart and becomes unusable after 100 years. 예, 반면에 그렇죠. 여기에 뭐 요런 거 하고 요렇게 한꺼번에 해서 예를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죠. 대수로 바꿀 수 없는 거. 근데 뭐 이것도 보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Western paper made from pulp begins to fall apart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계속적 용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생략하지 않겠죠. 뭐 바꿔 쓸수 있는 것은 and it 같은 것들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Western paper인데 여기에 and it으로 하려고 그러면 끝으로 보내서 아, and it보다는 for it이 좋겠다. 왜냐하면 for가 접속사를 사용하면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으로 for and it보다 for it. Western paper for it is made from pulp begins to fall apart and becomes unusable after 100 year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제가 쭉 보면 뭐 시제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 요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지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서양 종이에 대한 사실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현재 전체 시제를 통제하는 것은 현재 시제라는 거 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재료상의 차이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한지는 재료가 뭔데, 멀베리 트리인데, 저 서양 쪽에는 재료가 뭐다? 펄프라는 거. 그러니까 뭐 be made from 또 나오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which is made from pulp는 좀 웨스턴 페이퍼가 주어기 때문에 begins고 becomes 돼야 된다는 거. begins to fall apart. 오케이, fall apart는 뭐 알죠? fall apart 뭐 하다? 뭐 부서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뭐 하기 시작하고 해지기 시작하고 뭐 begin to 뭐 이거는 뭐 같은 뜻으로 begin to be worn out 뭐 이런 것도 바꿔 쓸수 있겠죠. begin to be worn out 닳기 시작하고 부서지기 시작하고 begin to be worn out, begin to fall apart. 계속해서 웨스턴 페이퍼가 생략됐으니까 become 하면 안 되는 거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begins to fall apart and become 이렇게 하면 begin 여기에 to가 생략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엔 그냥 뭐만 생략됐기 때문에 웨스턴 페이퍼만 생략됐기 때문에 웨스턴 페이퍼가 주어니까 become 하면 안 된다는 거. Western paper begins to fall apart and Western paper becomes unusable after 100 years. 그래서 뭐 unusable의 뜻은 뭐 사용할 수 없는 게죠.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00년 후에는. 그래서 서양 종이의 수명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지는 우리가 확인된 걸로 최소 1200년 정도까지 쓸수 있으니까 뭐 10배 이상 차이 나죠. 12배 정도. 뭐 일단은 최소 12배 정도 수명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재료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재료 때문에 멀베리 트리 바크를 쓰느냐 아니면 펄프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그래서 뭐 fall apart 하기 시작하고 뭐 becomes unusable after 100 years인지 아니면 very 뭐, durable 하고, hard to tear 해지는지가 차이가 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문제 좀 기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렇죠. On the other hand. 오케이, 누구는? 그렇죠. Western paper 해놓고, 쉼표하고 뭐로 시작하죠? 그렇죠. Which is made from 중요하죠? 펄프는 뭐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 아주 그쵸? begins to fall apart and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고 했던 거죠. becomes 그쵸? unusable after 100 years 이렇게 나오죠. 뭐야? 언유저블로 이상하겠네. Okay. 언유저블. 오케이. 그다음에 It's easy to understand why Koreans created the old saying about 한지 paper lasts 1,000 years while silk endures 500.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잇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면 뭐 가주어고 여기에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죠. 쉽다, 이해하기가 쉽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y는 둘중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쵸. 그러니까 의문사인 거죠. 이건 관계사 아니고. 그래서 왜 한국인들이 created 했는지가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It's easy to understand why Koreans created. 오케이. The old saying. 여기 saying의 뜻은 속담이죠, 속담. 됐습니까? 같은 말은, proverb 있죠, 그쵸? 이거 V인데. 맥심, 뭐 이런 것도 있죠. 맥심, proverb, saying. 한지에 대한 그 예속담을 why created, 왜 만들어냈는지가 이해하기가 쉽다. It's easy to understand why Koreans created the old saying about 한지. 근데 이제 old saying 내용이죠. 네, 그래서 여기 last의 뜻은, 그쵸. 바꿔 쓸수 있는 건, 그쵸. stands, 또 endures, 이런 것도 있죠. 여기 endures 나오고 있죠. stands 1,000 years, endures 1,000 years.
예, 그래서 종이는 1000년을 버티고, 와인의 뜻은, 그렇죠. 이건 반면에죠. 동안이 아니죠. 반면에, 실크는, 이거는 뭐, 천이죠, 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종이하고 옷감하고 어느 게더 오래 버틸 수, 오랫동안 뭐, 있을 수,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으면 당연히, 이게 뭐, 종이 이거 얼마 가겠어? 천이 더 오래 가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죠. 두배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죠. People last 1,000 years, why else it endures 500 years? 비단은 500년을 가고 종이는 1,000년을 간다라는 한지에 대한 old saying을 왜 create 했는지가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재료가 뭐기 때문에 오래 버틴다고 했고 서양 종이랑 비교했고 서양 종이는 100년 정도가 빠지밖에 못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kay, in addition to 나왔으니까 뭔가 또 첨언하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그렇죠. plus 이런 거 있죠. plus라든지 뭐 그다음에 additionally 이런 거 있죠. additionally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besides 이런 것도 있죠. besides하고 전혀 뜻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besides는 뭐뭐 옆에죠. besides는 게다가 뭔가 덧붙일 때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in addition to, plus, additionally, besides 이런 것들 to, lasting a long time. okay, 그래서 lasting은 당연히 뭐겠다 둘중 동명사겠죠. 그죠? 오래 버티는 것에 추가해서 lasting a long time 아는 것에 추가해서 한지 keeps heat and sound in, but allows air to flow through it easil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는 것 이외에, 그러니까 durability에 추가해서 이런 얘기죠. lasting a long time을 그냥 한 단어로 하면 이게 뭔 거예요? durability인 거죠, 이거. 그렇죠? durability, 내구성. in addition to the durability, 내구성에 더해서 한지가 뭐 해둔다? 잘 품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와 뭐를? 그렇죠. 열과 소리를, 그러니까 뭐 keep a in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갖고 있는 거죠. But allows, 그러나 뭐 해준다? allows air to flow. 그렇죠. 누가 뭐 하도록? 공기가, 그렇죠. flow 할수 있도록 해준다.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공기를 통과시킨다. 맞습니까? through it. 이에 대한 얘기. 트루 이지니까 그것을 통과하여 플로우하기 쉽게 해준다니까 이건 그렇죠 한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 한지 이즐리 뭐 이즐리가 와야 되겠죠. 플로우를 보여줘야 되니까 쉽게 저 한지를 통과해서 공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보온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방음도 잘 된다는 얘기 한 거야. 보온성과 방음성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좋지만 하지만 공기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우리 서양식 유리 창문 같은 것들은 꼭 창문을 꼭 열어야 환기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한지는 저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공기는 열은 뭐 물론 뭐 유리 창문만큼 뭐 열을 보온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종이치고는 보온성이라든지 방음성도 좋고 그다음에 환기성, 그러니까 그 공간 내부 공간의 쾌적성, 그러니까 우리 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부 공간의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부 공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위에 이제 한지에, 그러니까 저다 하고 만 나왔나? The paper also serves water and ink very well. 그래서 종이 그뭐 한지죠, 한지, 한지는 또한 뭐 한다? 빨아들이죠. 뭐와 뭐를? 물과 잉크를 액체 성분을 매우 잘 빨아들이고, 이거 뭐 원인과 결과네요. 그렇죠. 빨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here is no bleeding. 뭐가 없다? 번짐이 없다 이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내용 파악이 좀 중요한데요. 자, 이제 제일 먼저 요 챕터죠. 요 챕터. 제일 먼저 이제 한지의 재료의 독특성. 뽕나무 껍질로 만든다는 거. 비교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한지에, 그러니까 뽕나무 껍질로 만들기 때문에 이 한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very durable and hard to tear.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고 찢기가 어렵다라는 거.
반면에 on the other hand, Western paper is made from pulp인데 펄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뭐 after 100 years에 다 걸린 겁니다. 100년 지나면 fall apart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수명이 엄청 짧다. 그래서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한지가 얼마나 질기고 오래 가는가에 대해서 속담까지 만들어냈다. It's easy to understand why Koreans create the paper lasts 1,000 years, why a silk endures 50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00년이니까 뭐 이거 저 서양 종이보다 일단 비단이 더 오래 버티는 거고 또 비단보다 또 종이가 한지가 훨씬 더 오래 버틴다는 거. 이러한 아주 내구성이 끝내준다는 얘기. 저 뽕나무 껍질로 만들기 때문에 내구성이 끝내준다는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열과 소리, 보온성과 방음성이라 했죠. 한지가 보온성과 방음성이 아주 뛰어나지만, 반면에 또, 동시에, but allows air to flow through. 한지 easily 종이를 통해서 공기는 잘 통과시킨다. 그 다음에 잘 흡수하기 때문에 번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에 될 재료로 쓰겠다. 미술 그뭐 그림 그릴 때 쓰겠다. 뭐 한국화 있죠. 한국화 같은 거 그릴 때 한지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there is no bleeding 번짐이 없기 때문에 한지를 가지고 한국화 그릴 때 그림 그리고 할때 그런 미술 용품으로서 쓴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제 while you read what properties 어떤 특성들을 한지가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뽕나무 껍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끝내주고 durability가 끝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떻다 어떻게 얻었다 how to tear 하다는 거그 다음에 뭐 방음이라든지 보온성 그쵸 한지 keeps heat and sound in it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환기성이 좋다는 거. 환기성이라고는 통기성이 좀더 정확합니다. 통기성이 뛰어나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allows air to flow 라는 얘기 하죠. flow through it. 통기성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또잘 어떻지 않다? 번지지 않는다. There is no bleeding 이란 얘기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physical propert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 It's easy to understand. 무엇을 easy to는? Why? 누가? 누가? Koreans가 뭐 했는지? 뭐 했는지? 무엇을 created? 뭐 한지.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는 뭐 하지만 뭐 반면에 누구는 뭐 한다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페이퍼는 뭐 한다? Last 한단 말이죠. 그렇죠? 1,000 years 하고 나서 both 대신에 그거 썼죠? 그렇죠. While 누가? Silk는 endures 그렇죠. 500 years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추가하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In addition to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 lasting a long year였나요? year 그렇죠. 한지 뭐 이렇게 시작하죠. 한지가 뭐 한다? 한지가 뭐 한다? keeps 안 되죠. 그렇죠. 무엇을 heat and sound in 하고 나서 쉼표하고 but 공기가 해주죠. 공기가 flow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죠. allows 해주죠. 누구를 에어를 뭐하도록 to flow through it 어찌 easily 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는데 시작하는 말이 뭐 있었나?
먹고, 올소를 쓰네요. 그쵸? 더 페이퍼가 올소 뭐한다? observes 무엇과 무엇을? water and ink. so well이었나요? so well이었나요? 매우 잘. 오케이. very well. very well 하고 이제 손에. so there is no bleeding. 뭐 이런 문장이었죠. 그니까 Work very well, so there is no bleeding. 다음에, 그러니까 characteristics 바꿔 쓸수 있는 거 이미 나왔죠? 뭐죠? 그렇죠, properties죠. Because of Hanji's characteristics, properties, Koreans could see early on that it was more than just something to write on. 그러니까 오케이. 데스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뭐한 놈이죠, 이거? 그쵸, 겁 만드는 거. 명사들을 이끌고 있죠. 그렇죠? See early on 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See early on. 일찌감치 알아보다 이런 얘기죠. 일찌감치 알아보다. 됐습니까? 일찌감치 깨닫다, 알게 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나오는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한지 대신 왔죠. 자, 그 다음에 to write on.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형용사적 용법에서 뭐 요런 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 좀 살아있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말 이게 뭐뭐 뭐, something to write on의 뜻은 쓸것이 말이죠. 쓸 물건, 뭔가 쓰기 위한 물건인데 종이 위에 쓰니까 전치사 on 꼭 있어야 됩니다. something to write 하면 안 돼요. 한지 위에다 쓰잖아요. 한지 위에다가. 한지라고 쓰는 게 아니죠. 한지를 쓰는 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because of Hanji's characteristics 앞에서 얘기했던 뭐 뽕나무 껍질을 만들어서 durability가 엄청나고 hard to tear 하고 그다음에 뭐 얼마나 뭐뭐그잘뭐잘 버티는지 뭐 천년까지 간다라는 말 만들어낼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열이나 소리 같은 것은 잘 막아주지만 뭐 공기는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번지는 이런 거에 없는 이러한 특성들 덕분에 한국인들이 일찌감치 알아챈 거죠. Koreans could see early on that 이하라는 것을 말이죠. that 이하를 일찌감치 했을 때 한지 was more than just something to write on. 한지는 단순히 뭔가 필기할 물건 이상의 것임을 일찌감치 알고야 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뭔가 뭐로써 문구로 우리 문구라 그러죠. 문구 그런 거 그렇죠. 문구로서의 종이, 아예 종이라기보다 정확하게 한지, 문구로서의 한지의 용도는 뭐밖에 안 되겠다. 뭔가 쓸 거죠. 쓸거 뭔가 이거 말고 다른 용도로서 쓰이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문구로서의 그냥 한지 말고 생활용품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데 사용된 지금부터는 여기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일찌감치 알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지를 문구로서 말고 다른 용도로서 이미 일찌감치 옛날부터 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 이제 글의 순서에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딱 여기 한지가 이러한 놀라운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찌감치 한지라는 것이 한지가 단순히 뭔가 글씨 필기구 이상의 뭔가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했으니까 필기구 이외의 용도로 옛날부터 썼던 얘기가 이제부터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죠. Since ancient times라고. 됐습니까? Since ancient times, they have glued this paper to the walls, door frames, and floors of the homes. 그러니까 뭐로써의 얘기니까 뭐로 사용된 경우? 건축 자재로서 한지가 사용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대 때부터 대인은 뭐 대신 왔습니까? Koreans 대신 왔죠. Have plus PP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 완료도 아니고 무슨 완료니까 현재 완료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죠. 지금도 우리가 뭐 한옥 같은 거 지을 때 한지를 쓰잖아요. 지금도 하니까 여기에 시제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오케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since가 오는 게또 당연하죠. 있습니까? 고대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로 만들고 주는 거죠. since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since ancient times Koreans have glued 뭐 this paper는 한지겠고요. 오케이. glue a to b겠죠. a를 b에게 붙이다라는 뜻으로써 they have glued this paper 한지를 어디다가 붙였냐면 벽이나 또는 문이나 아문 문틀이죠. 문틀 문틀 그리고 바닥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축 자재로서 한지를 이용했다. 그래서 사용된 곳이 뭐 벽지로도 바르고 그다음에 문 같은 데 창문 같은 데 있는데 유리 대신에 쓴 거죠. 유리 대신에 한지를 쓰고 그다음에 뭐 바닥에도 한지를 발랐다. 오케이, 뭐 특히 이렇게 뭐문 창문 같은 데 쓰면 뭐 공기 같은 거 통과 잘 되고 좋겠죠. 환기성이라든지 통뭐 곰팡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환기가 잘안 되면 쉽게 금세 생기게 되는데 곰팡이 같은 것도 잘 생기지 않게 막아주고 뭐 그런 역할을 했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문구로서의 문구 이외의 용도로서 고대부터 지금까지의 건축 자재로서의 용도로서 사용됐다는 거 얘기 나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Koreans have also used it to make furniture, lanterns, wedding accessories and boxes.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로써 뭐 제작? 생활용품 제작이죠. 생활용품 제작에 한지가 사용됐다는 얘기 나온 거죠. 오케이, have 플러스 pp입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죠. 뭐 지금도 뭐 가게 같은 데가 뭐 마트 같은 데가 한지를 가지고 뭐 많이는 없지만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저 장식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used 한지 저 used 뒤에 있는 it은 한지 대신 왔죠. 한국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 용법입니다. 또한 계속 저 한지를 이용해왔다. 뭐뭐 하기 위하여죠. In order to make furniture 가구 그다음에 등 그다음에 뭐 결혼 뭐 장신구 그리고 상자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in order to 쓸수 있는 뭐 의도에 뭐 in order to 쓸수 있는 경우죠. In order to make furniture. 오케이. 근데 가봤더니 이렇게인데 여기는 왜 없냐면 퍼니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가구는 우리 뭐 한국 사람 생각하기 되게 이상하죠. 가구를 왜못 세? 저 그래서 가구는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씁니다. 가구 한 점을 보고는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합니다. furniture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furnitures 하지 않는다는 거뭐 그냥 알아두시고요. in order to make furniture 가구 만드는 데도 썼고 등이나 결혼장신구나 뭐 상자 이거 전부 합쳐서 생활용품으로서 건축 자재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으로서 한지가 재료로서 사용됐다는 얘기 나오고요. 뭐 due to, because of 거 아시죠? because of나 이외에도 뭐 owing to라든지 on account of 이런 것도 있죠. 뭐 어떤 것 때문에 여기다 절대로 because 같은 건쓸 수가 없다라는 거 because of를 쓰는지 due to 한지's durability라는 단어 나왔죠? 내구성이죠. 그래서 한지의 내구성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파괴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한지 was even used in battle. 그렇죠.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사용됐다? 전투에도 사용됐답니다. 전투에서도. Due to 한지's durability, 한지 was even used in battle. 전투에도 사용됐다. 자, 여기 부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진도 나가면 그때 뭐 선생님들이 따로 뭐 필기했는 거는 보고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가도 되고요. 나중 가도 되고요. 먼저 가게 되면 했는 것도 쭉 보고 이런 것들 얘기했네 하면서 지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back then입니다. 예. 뭐그 당시에 이런 뜻이죠. 그 당시로 되돌아 거슬러 올라갔을 때 people would put many layers of 한지 together to make suit of armor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뭐이 우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건 뭐로 바꿔 쓸수 있는 우드다. 그렇죠.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 안 한다죠.
그 당시로 되돌아가면 사람들이 would put many layers of 한지 넣곤 했었단 말이죠. 많은 여러 겹의 한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put together, 아 이건 put together네요. put together의 뜻은 뭐 조립하다, 합치다 이런 뜻입니다. put together. 그리고 이어 동사기 때문에 put together many layers of 한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many layers of 한지는 them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 them으로 바꾼 경우에는 put them together의 어순밖에 안 되는 거 이어 동사에 주의해야 할 문법이죠. 조립하다, 합치다, 결합시키다. put together. 사람들이 여러 겹의 한지를 합치곤 했었다. 또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죠. 의도. In order to make such a armor. 뭐를 만들기 위해서.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겹의 한지를 한꺼번에 합치곤 했었다. 한지로 갑옷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 때문에? durability입니다. 내구성. 맞습니까? hard to tear 하는 거, 이런 거죠. 찢기 어려운 이런 특성 때문에 armor를 만드는데 사용됐다. 오케이, 그래서 this armor called 지갑이죠. This armor called 지갑 was tough enough to stop arrows.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enough to도 보이고 있죠? enough to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불렸던 뭐는 지갑이라고 불렸던 이러한 갑옷을 뭐 형태 주의해야 되겠죠. 지갑이라고 불렸던 갑옷은 was tough enough. tough의 뜻이 질긴 이 말이죠. 질긴 됐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질긴이죠. 충분히 질겼다. 충분히 강했다. 뭐 스트롱의 의미죠. 뭐 strong enough, tough enough to stop arrows. 뭐할 만큼 화살을 멈추게 할 만큼. 지갑 가지고 이제 화살을 막았다. 그다음에 너무 많이 왔거든요. 뭐 일단 하나씩 해보자. 첫 문장은 한지의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찌감치 눈치챘대요. 그렇죠? 한지가 was more than just something to write on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지의 뭐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렇죠? Because of 한지스 characteristics. 그래서 누구들이 코리안스들이 could see only on 하고 나서 이제 대시 나오죠. That it was 아 more than 쓰나요? It was more than just it was more than something 이제 참 it was more than something to write on. 맞나요? 오케이. Okay. Because of 한지's characteristic, Koreans could see early on that 한지 was more than just this.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고대부터 풀을 발랐는데 뭐 어디다가 했냐? 벽이나 도어 프레임이나 of their homes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오케이. Okay.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짓을 했으니까 그렇죠. Since ancient times, 대가 뭐야? The have 그렇죠. glued 한 거죠. glued the paper 할까요? 뭐 한지 할까요?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지 to 뭐 쓰죠? to the walls, door, frames and Flowers of their homes 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구 만드는 데 쓴다는 거죠. 저 Koreans have also used it to make a furniture lantern. 예, 그래서 누구들이? Koreans가 also have used it to make 그쵸. 퍼니처도 나오죠. 퍼니처, 랜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좀 깜짝 놀래키려고 뒤에다가 쓴 거죠. 이거 전투에도 사용됐다 말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내구성 때문에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Due to its durability.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타였나? 아, 그 한지가 심지어 전투에 사용됐다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지 was even used in battle. 그 다음에 이제 지갑 얘기 나오죠. 그렇죠. Back then, 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갑을, 그러니까 한지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먼저 얘기하네요. 만드는 방법 여러 겹을 조립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갑이었는데, 어느 정도 강도냐, 할 만큼, 화살을 막을 만큼이라는 얘기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당시에, back then, 만드는 방법이니까, 뭐 했다, 누가? 그렇죠? People이, 지금은 지갑 안 만드니까 그거 쓰죠. People would put many layers of paper together. 조립한다는 얘기, together. 뭐 이게 단가? together. 아, to make.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 to make suits of armor. 그 다음에 this armor인가요? this armor 쉼표하고 지갑이라고 불리는 골드 지갑. was toughs. 자, tough enough. 뭐할 만큼? to stop arrows 할 만큼.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ith so many uses, 한지 is naturally considered an invaluable part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오케이.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서 이 말이죠. 뭐뭐를 가지고서. 여기에 얘는 명사로 쓰였죠. 그렇게 많은 쓸모를 가지고서란 뜻이죠. 그렇게 많은 쓸모를 가지고서 한지는 자연스럽게 뭐 했다? 그렇죠. 여겨졌다죠. 여겨졌다. 한지가 고려되었다는 좀 어색합니다. 여겨졌다. 한지는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뭐로 여겨졌다? Invaluable 뭐였더라? 그렇죠. Priceless의 뜻이었죠. 됐습니까? 반대말은 valueless였고요. 가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부분, 뭐의? 한국 역사와 문화의, 맞죠. With so many uses가 가지고서 매우 많은, 한지는 자연스럽게 여겨졌어. 뭐로? An invaluable part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그 다음에, 아,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쓸모를 가지고서 with so many uses. 한지가 자연스럽게 여겨진 거죠? 그쵸? 한지 is, was인가요? was naturally 여겨지니까 피동태죠. considered. un 쓰는 이유가 있죠. un invaluable part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분 한번 내용상 정리하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한지가 이런 특성이 있다는 위주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구 이상의 용도를 한국인들 자신이 일찌감치 옛날 사람들도 이거 대단한데, 대단한 여러 가지 종이 쓸거리 말고 딴 재료로 쓸수 있겠는데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이제 고대부터 이 종이를 벽에다가 붙이고 도어 프레임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건축 자재로서 썼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들, 퍼니처, 랜턴, 웨딩 액세서리, 박스 만드는 데 사용됐고요.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극강의 어떤 듀라빌리티를 갖고 있죠. 듀라빌리티 때문에 한지는 심지어 전투에도 사용됐는데, 갑옷을 만드는 방법은 한지 여러 겹을
그렇죠. 붙였죠. 그래서 튼튼했는데, 어느 정도 튼튼했냐면 화살을 막아줄 만큼 튼튼했고, 이 때문에 이렇게 쓸모가 많기 때문에 한지가 한국 역사와 문화에서 차지한 비중은 엄청나게 컸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Okay, 그래서 though the tide of modernization seems to have made people forget about this paper's outstanding qualities, Hanji has endured and remains relevant today. Okay, 그래서 relevant가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었죠. 그렇죠? 의미 있는 하고 또 관련 있는. 여기서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meaningful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이건. 관련 involved의 뜻이 아닙니다. 아, involving이 아닙니다. involving이 아니고 meaningful입니다, 여기선.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value of의 뜻입니다. value of. invaluable이나. 오케이. 얘는 도구라고, 이거 이 비슷한 철자가 몇개 나와요, 이거.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도죠, 도. 비록 뭐뭐, 뭐뭐에, 뭐, 비록 뭐뭐에,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고요. 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through도 있었고요. 됐습니까? 저 앞에 throughout도 있었던 것 같은데. throughout도 있었고. 걔들 분명히 의도적이에요. 여기 있습니까? 의도적이니까 구분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철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두세요, 얘들. 됐습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요것도 좀 얘기할 게 있죠. 요것도 얘기할 게 있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to have made. 요런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런다? 일단 to 부정사죠. 근데 to 부정사인데 to have PP 형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본다. 완료 부정사죠. 완료 부정사. 한 단계 과거로 가는 거. It seems보다 한 단계 더 과거. 됐습니까? 더 과거인 거죠. 여기 현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forget의 형태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주, 왜 이꼬라지냐 그러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그렇죠. 메이드가 얘기해 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비록 뭐인 듯 보이지만 이렇게 해줘. 뭐인 듯 뭐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뭐한 듯 보이지만, 만든 듯 보이지만 이제 만든 듯 보이지만. 그래서 누가 만든 듯 보이지만, 누가 현대화의 물결이죠. 현대화의 물결이 뭐 영향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타이드가, 타이드의 원래 뜻은 뭐 물의 흐름이나 조류, 뭐 이런 거, 바닷물의 흐름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영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대화의 영향력이, 그렇죠? 뭐 현재 보인다, 언제 뭐한듯 과거에 시킨 듯 보인단 말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메이드 한듯 보인다. 누구를? 사람 뭐 하도록?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속에서, 현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뭘 잊은 듯 보인다? 이 종이의 어떤 무엇을? 놀라운 특징들을. 그렇죠. quality, 뭐 비슷한 말 있죠? 됐습니까? 어떤 또 뛰어난 어떤 품질, 그러니까 뭐 아주 뛰어난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잊은 듯 있도록 만든, 현대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 these papers' outstanding qualities를 포개하도록 만든 듯 보이니까, 비록 저 있도록 만든 듯 보이지만 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제에 나오죠. 한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버틴 거죠. 그리고 지금 팩트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시제는 현재 완료고, 여기의 시제는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라는 거. 시제, 각각의 시제 주의하세요. 버틴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참고 지낸 거죠. 모진 세월, 사람들이 잊고 지낸 세월을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remains의 뜻은 뭐, 사실 의미상 뭐로 바꿀 수 있냐, is하고 똑같은 뜻이죠. is meaningful today. 그러니까 이런 거, remain 같은 애를 보고 대표적인 무슨 동사라고 한다? 그렇죠. 이형식 동사라고 하죠. stay 어떤, remain 어떤, 이런 것도 있죠. keep 어떤, 이런 거. get 어떤, 이런 것들.
예, 바꿔서 쓸수 있는 건 뭐, 계속 상태를 유지하는 건 stays, remains, 뭐 이런 걸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meaningful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오늘날 어떻게 되었다? 의미가 있대, 되었다. 의미 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얘기니까 의미가 있다.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 예, 이걸 통해서 현대화, 우리 현대화하면서 뭐 우리 뭐 선생님 여기도 뭐 전부 다 펄프로 만든 서양 종이들만 가득하지 한지 가지고 프린트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한 이유는 실생활에 솔직히 뭐 우리가 한지를 이렇게 많이 뭐 접할 수는 없긴 해. 현대화 과정에서 뭐 근데 당연하죠. 뽕나무를 이렇게 대량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되게 뭐 수공업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값이 비싸기 때문에 좀 대량으로 우리가 쓰긴 좀 힘들긴 한데, 하지만 긴쪽 잊고 지내오던 세월을 버텨서 한지가 꾹 참고 그다음에 오늘날 의미 있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한지가 또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뭔 얘기 나오냐? 자, 지금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과거야, 다 과거. 그렇습니까? 과거의 한지에 대한 저 한국인들의 어떻게 썼는지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를 거쳤다? 좀 근대화를 거쳤다, 현대화를 거쳤다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기에 투데이란 말이 오늘날에도 어떻다,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무슨 냄새가 난다? 오늘날 한지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In recent years 아니다니까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앞에서는 뭐 ancient times, since ancient times 이런 거 나오더니 이번에는 in recent,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겠냐?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죠. In recent times가, years가 어디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용 용도니까. In recent years. 최근에. Okay. Finding even more functions and purposes for 한지 has become a trend. Okay. 뭐, 여기서는, 뭐, 여기 has인 이유, 여러분들이, 뭐, have로 써놓으면, 아이고, 당연히 틀렸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has가 돼야 되죠. have가 아니고. 이유는 누가 설명해 준다? 그렇죠. finding이 동명사 주어잖아 라고 얘기하겠죠. 어우, 선생님, 여기 end 막 있고 이런데요. 근데, 네, 저 찾는 것이죠. 찾는 것. 두 가지를 찾는 것이니까 단수 취급해야죠. 그래서, 뭐, 여기에 if는 얘를 강조하려고 온 거죠. 훨씬 많은, 이 말이죠. 훨씬 더 많은 기능들과, 그리고, 용도죠, 용도. 여기 용도라고 보면 되겠죠. 한지를 위한, 한지가, 한지를 쓰기 위한 이런 뜻이죠. 한지를 쓰기 위한 훨씬 더 많은 어떤 기능과 그리고 용도를 찾는 것이 뭐가 되고 있다? 어떤 유행이 되고 있다. has become a trend. 그러니까 한지만 이러한 특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런 데쓸수 있겠어. 라고 찾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유행이 되고 있나?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아, 오늘날 얘기를 시작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날 얘기를 어떻게 시작했냐? 이제 선생님 머리 한기가 슬슬 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그렇죠? Tide of modernization seems to have made people forget about these papers' outstanding qualities. 한지 has endured and remains relevant today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더 누가 Tide of modernization이 좀 대충 좀 이따 보시고요. 제이션이 뭐한듯 보입니까? 그렇죠. 만든 듯 보이죠. 그렇죠. 만든 게 아니고 seems to 그렇죠. have made 누구를 시켰어요? 누구를 people이 뭐 하도록 뭐 그렇죠 forget 하도록 시킨 거죠. 무엇에 대해서 these papers 또 뛰어난 특징들이니까 outstanding qualities죠. 아이고 너무 대충 가네. in qualities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지가 이제 버티고 오늘날 의미가 있다는 얘기하죠. 나오죠. 그래서 누가 한지가 뭐 했고, has endured 했고, endured, and, 이번에 시제가, 그렇죠, remains죠. remains, meaningful 대신, relevant죠. relevant to
today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Modernization, modernization 됐고, 그다음에 papers, quality.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뭐가 유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렇죠. In recent years. 그렇죠. 찾는 거죠. 찾는 거. 그렇죠. Finding 하는 거죠. Finding. 그렇죠. Even more. F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그렇죠. Functions and P로 시작하는 이번엔 purposes죠. Purposes for 누구를 위한 한지가 has become a trend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finding even more functions and purposes for 한지 has become a trend 이런 문장이었고요. Okay. Lately, 최근에 designers have been using 한지 to make clothes, socks, and ties. 그렇죠. Lately 바꿔 쓸수 있는 게 그렇죠. 앞에 recent years 할수 나왔던 recently 이런 거 있죠. 뭐 these days 이런 거. Nowadays 최근에 자, have been using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이너가 use를 한 거야, use를 다한 거야. 한 거죠. 능동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러니까 뭐 have been used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디자이너가 이용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으며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할때 쓰는 그 시제죠. 이거 have been used 아마인데 명인이 이거 중학교 때 내가 너 이거 많이 헷갈렸어. 그렇습니까? 중3 때 이거 have been used 해야 되는지 have been using 해야 되는지 이 used 해놓고 낚으려고 그러면 낚이면 안 돼. 그렇습니까? 예, 디자이너들이 이용해왔 쭉 계속 과거도 지금 생각해 이용했고 한지를 뭐뭐뭐 하기 위하여가 나오고 있죠. 의도 옷과 양말과 그리고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지를 최근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옷 만드는데 한지 양말 뭐 한번 사봤으면 좋겠는데 비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뭐 유니클 어떤 가지 요즘 안 가지? 맞습니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수상한데 냄새 나는데 오케이 나도 참 많이 갔는데 아이씨 또 온라인 구매 막 하는 거야 혹시 오케이 그러니까 걔들 패스트 패션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한지로 만들면 가격이 비싸서 우리가 좀 사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은 사실 있습니다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거 만드는데 쓴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더 패브릭 더 디즈 디즈 여기 뭐 어디 갔어 이렇게 된거 보이죠 그렇죠 The fabric that 생각해줘. The fabric that these designers are using is a blend of 한지 yarn, weave cotton, or silk. 그니까 그래서 누가 뭐 이러한 디자이너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렇죠. 천은 이 말이죠. 옷감은 클로스로 바꿔 쓸수 있죠. Fabric 클로스. 뭐다? 믹스다. 믹스처란 말이죠. Blend 혼합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혼합물이다. 뭐와 뭐의 한지에서 뽑아낸 실과 그렇죠 뭐의 면 또는 그렇죠 비단이죠 면 또는 실크의 그렇죠? 합성품이다. 오케이 그래서 블렌드 오브 A 윗 B 하면 A랑 뭐 블렌드 오브 A 윗 B 하면 A랑 B랑 섞은 거뭐 이런 얘기겠죠. 블렌드가 믹스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뭐 이거 뭐 이것 만드는 거 한지로 만든 옷이나 그러니까 100% 한지로 만드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100% 한지로 만드는 대신 뭐 입고 다니다가 비 오면 뭐다 녹아 없어지게 됐습니까?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한지와 다른 옷감들의 장점을 뽑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디자이너들이 이용하는 천은 뭐 한지에서 뽑아낸 실과 면 또는 비단을 섞은 것이다.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뭐이 디자이너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한지를 이용해서 만드는지 뭐 패션 산업에 한지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blend is almost weightless and keeps its shape better than other materials. 그래서 이러한 혼합물이 어떻고
그래서 거의 무게감이 없으며, 그렇죠. 뭐이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블렌드니까. 그리고 이 블렌드가 이러한 혼합물이 뭐 한다? 유지하는 거죠. 유지한다. 됐습니까?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엇을? 옷의 형태겠죠. 옷의 형태. 옷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어찌 유지하면 더잘 유지한답니다. 뭐보다도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이 말이죠. 이렇게 혼합을 해놓으면, 그 장점입니다. 이 혼합, 이러한 혼합, 그 옷을 만들기 위한 혼합 재료의 장점은 가볍고, 그 형태 유지가 아주 잘 된다. 형태가 틀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목 늘어나고 뭐 이래서 못 입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겠죠. It is also washable and eco-friendly.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이로 만났으니까 뭐할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물에 빨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뭐, it은 뭐든 효과냐면 this blend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this blend는 이러한 혼합물은 also washable, 어떻고 물에 빨수 있으며 친환경적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우리 아 이거 최근에 배운 거다라고 할 만한 게 보이죠? 그렇죠. 일단 not only 썼으니까 뭐 요런 거 당연히 보일 거고 게다가 지금 여기에 is의 위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줍니까? 자, is가 왜 여기 있다를 not only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법 명칭은 뭐? 그렇죠. 부정어에 놓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Not only is Hanji clothing practical. practical의 뜻은? 아니죠. 실용적인. 됐습니까? 오케이. Okay. Hanji clothing은 Hanji fabric이죠, 이거. Hanji 옷감이 어떨 뿐만 아니라,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It은 Hanji fabric 대신 왔죠. Hanji clothing. But it's also making waves. 또한 뭐 하고 있다? 큰 충격을 몰고 오고 있다. 어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죠. 한지 패브릭이, this blend가. waves, 어디에서,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뭐, domestic의 반대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굳이 다 빼도 돼요. 그냥, fashion show 하면 되겠죠. at fashion shows. 국내와 국외, fashion show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도치 안 받은 거로, 그러니까 정성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Hanji clothing is not only practical. 이렇게 되는 거죠. Hanji clothing is not only practical, but it's also making wave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네요. It seems that, Hanji clothing is here to stay. 오,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 이거? 좀 주변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here to stay를, 이거를 뭐, 아, 이거는, very popular? here to stay는 예문을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잘 받아진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다. 됐습니까? 우리 생활에 이미 일부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생활의 일부예요. 흔히 볼수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Here to stay. 뭐 이런 예문이 있죠. It looks like televised trials are here to stay. 너무너무 흔해졌어 뭐 이런 뜻 그러니까 이제는 흔해졌어 이런 뜻 그다음에 가주어이시고요 진짜 주어 대시죠 그래서 that 이하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지 옷감이 이제 뭐뭐 뭐 누구에게나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런 뜻의 It seems that 한지 clothing is here to stay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어디에서 사용되는 걸쭉 얘기했냐.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이제 뭐 미리 얘기했듯이 이제 한지가 현재 사용되는 거, in recent years 이런 얘기 나니까 이제 이러한 특징, 한지의 아주 뛰어난 특징을 바탕으로 오늘날 사용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제일 먼저 얘기한 건 패션 분야입니다. 패션 분야. 그래서 뭐 갑옷까지 만들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 옷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디자이너가 have been using 한지를 쭉, 뭐, 이거 우리 흔히 쓰는 옷이죠. 옷들이죠. 옷이나 뭐 양말, 뭐 넥타이 이런 것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뭔데? 혼합물인데, 뭐 blend of 한지한 윗 같은 거는 실크다. 그래서 이렇게 블렌드를 만들면 뭐가 좋다? Almost weightless and keeps its shape better than other material. 다른 재료보다 keeps its shape better 해준다. 그 다음에 this blend는 어떻고? washable하고 eco-friendly 하다. 그렇습니까? 어떨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빨 수도 있고 친환경적이고 가볍고 모양 형태 목도 잘안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어때? 그렇죠. 실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습니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서든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아주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로 시작하냐면 최근에란 말로 시작하네요. 최근에 레이틀리 누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디자이너들이 인물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용했으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Have been using이라는 거 무엇을 디스페이퍼인가 한지 합시다. 그렇죠. 한지 뭐 하기 위하여 이거 나오죠? To make, 뭐, clothing, 뭐, clothing, 뭐, 이제 양말,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사용하는 게 뭐다라는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더, 뭐는 더? Fabric은 누가 뭐 하는? Designer들이 뭐 하고 있는? 사용하는. Are using. 이렇게 나오죠. 네, the fabric이니까 is가 와야죠. is a blend of 한지였나요? 한지얀이었죠. 한지얀 and였나요? 아, wish죠. with 그렇죠. 흔히 쓰는 것들 cotton or silk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is blend였나요? This blend is almost weightless 하기도 하고 또 뭐, and keeps 나오죠. 그렇죠. and keeps its shape better, 더잘 나오죠. better than other materials. materials.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였더라? 뭐 가볍고 가준다. 그 다음에 not only 가볼까? 그러면 아뭐 빠져 또 장점 나오는 장점 하나 더 나오나? 뭐였나? 아 그렇죠. It's also 어떻고? 그렇죠. washable and eco friend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not only가 not only 자 not only 아닌 걸로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it's not this blend였나요? this blend 나오나요? 한지 클로닝이요. 이 대신에 한지 클로닝이즈 한지 클로닝 is not only 필요시하는 그 단어죠. 그렇죠. practical 그 다음에 but it's also making waves 어디에서니까 S고 at 뒤로 시작하는 동네 잔치 국내의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s 이렇게 나오죠. fashion show인가요 그냥? 오케이. 빠진 거 없나? 아쉽구나. Late designs have been used. 아, it seems, 아, 그렇죠. It seems that, 한지 클로딩인가요? 한지 클로즈인가요?
is here to stay 라고요. 뭐 대충 뭐 이런 것도 빠트린 건 없죠. 뭐 and the young bit cut to mercy. This one is almost weightless and keeps its shape better than it looks. Also washable and friendly. Not only 아참 그다음에 이제 도치시켜 주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혼자 안 나가죠. 부져버리니까. 그렇죠. Learning practical. But it's also making waves 이렇게 나옵니다. 이가 빠졌군요. International fashion shows 이제 빠졌고.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Here to stay. 오케이, 그래서 패션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좀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 One of Hanji's newest uses is a treat for the ears. 오케이. 그래서 이 treat의 뜻은 뭐로 쓰였다? 즐길 거리, 라는 뜻으로 쓰였죠. 즐길 거리. Trick or treat. 할로윈 때 쓰는 그 treat. 오케이. 여기에 is에 대한 얘기. 그쵸? One of 복수명사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지의 말이죠. 한지의 가장 최신의 용도 중한 가지는 이 말이죠. 한지의 가장 최근 발견이랄까요? 발견이나 발명된 용도 중한 가지는 뭐를 위한 즐거움이다. 귀를 위한 즐거움을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한지를 가지고 뭐 음향기기 관련된 거 뭔가 만든다는 얘기가 나올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customers can now buy speakers 네요 that use vibration plate and outside panels made of 한지. made of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할수 있다? 이제는 살 수가 있죠. 그렇죠? 뭐를 살수 있냐면 스피커죠. 관계사 떴죠.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뭘 사용하는? 그렇죠. 떨림판이라 하면 되겠죠. 떨림판, 떨림판, vibration plate, 떨림판과 그리고 외부판이죠. 외부판.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또 퐁당퐁당 러시아 인형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로 만들어진 재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리적 변화죠. 한지가 한지 아닌 걸로 변하는 거 아니죠. 뭔가 made from이 아니고 이번엔 made of. 한지로 만들어진 떨림판과 그리고 외부 패널을 이용하는 스피커를 구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지로 만들어낸 스피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스피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이브레이션 플레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브레이션 플레이트가 얼마나 이제 주는 신호가 뭐 1초에 20번 떨어라 그러면 정확하게 20번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니까 1초에 뭐 200번 떨어라 그러면 200번 떨어줘야지 정확한 소리가 전달되거든요. 한지가 그걸 할수 있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또 스피커의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 이 소리통이 뭐 안에 너무 습해서 뭐 뒤틀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통이 얼마나 또 소리를 잘뭐 이렇게 증폭시켜 주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한지가 재료로서 스피커 재료로서 딱이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죠. 떨림판과 외부 패널 한지로 왔는지 그걸 구입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요하죠. 오케이, compared to regular speakers. The sound that comes from 한지 speakers is stronger and sharper. 오케이, 그럼 얘는 왜 compared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왜 이꼬라지냐면 이게 문법 세명은 분사 구문인 거죠. 그렇죠. 분사 구문은 불친절하니까 좀 친절하게 바꾸면 접속사는 뭐가 어울리겠다? 시제가 현재가 좋겠죠. When the sound is compared to regular speakers.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s가 좋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헷갈릴 때는 as the sound is가 생략됐다라는 거. as the sound is. sound가 compare를 합니까? compare를 당합니까? 하면 당연히 비교돼야죠.
As the sound is compared to regular speakers.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regular speaker는 일반적인 환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스피커를 얘기하는 거죠. 또 일반 평범한이라는 뜻으로 regula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규칙적인, 정기적인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평범한이라는 뜻에 그렇다면 평범한이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가 좋겠다? usual이나 normal 이런 거죠, 이건. 됐습니까? usual speaker, normal speaker, regular speaker랑 비교 해 봤을 때, the sound가 비교되어졌을 때, 이제 the sound 나온 거죠. The sound that comes from Hanji speakers. 주어가 the sound니까 is가 당연하죠. is stronger and sharper. 더 강하고 더 날카롭다는 얘기는 이제 고음도 잘 내준다. 이게 스피커, 고음이라는 게 진동 숫자가 많죠. 진동 횟수가 많아.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나는, 저는 인문계인데요, 선생님. 이러지 마시고, 이어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가, 헤르츠가 높아지죠. 헤르츠가 높으면 어떤 소리? 높은 소리라고 그러죠. 소리의 종류는 뭐, 센 소리, 약한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있었는데, 진동수가 많으면 높은 소리였어요. 그럼 이제, 이, 뭐, 이 떨림판의 재료가 한, 물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뭐 1초에 뭐 2000번 떨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재료가 2000번을 못 떨어준단 말이야. 재료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그 횟수 시키는 대로 떨어주면 소리가 어떤 소리까지 날수 있는 거다? 높은 소리까지 나면 그게 좀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에는 더 강하고 더 묵직한 소리가 나고 또 높은 음도 잘 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헤르츠 수가 높은 진동수가 높은 소리도 한지 스피커가 낼수 있다라는 거. 뭐 저도 좀 음악을 좋아하는데 한지 스피커 한번 사볼까? 얼마나 할래나? 비쌀 것 같아요, 이거는. 그, the paper's thickness and ability to observe sound help the speakers pick up the smallest vibrations. 예, 한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할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뭐지? The paper's thickness and ability to observe sound help the speaker. 그 다음에 뭐얘 형태는 얘 가서 얘기해 줄것 같은데 얘는 왜 이꾸라지지? 왜 helps가 아닌지 궁금한 거죠, 제가 지금. 왜 헬프스가 아니고 왜 헬프냐? 이거를 데이로 봤나?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어떤 과학적인 것도 좀 이해가 돼야 스피커를에 대한 그 과학적 원리 좀 이해가 돼야지 돼요. 오케이, 이거를 데이로 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데이 헬프 더 스피커스 픽업더 스몰리스트 바이브레이션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 한지의 뭐와 뭐가 이거죠. 한지의 thickness는 두께죠, 두께. 한지의 뭐와 뭐가 두께와 능력이 두께와 능력. 능력은 능력인데 뭐할 능력?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 됐습니까? 한지의 두께와, 한지의 두께가 엄청 얇죠. 한지의 두께가 엄청 얇고, 얇은 두께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또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뭐 해준다? 도와준답니다. 누가 뭐 하도록, 스피커가 뭐 하도록, 집어내도록, 집어낼 수 있도록, 뭐를? 그죠? 가장 작은 떨림조차도 집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께가, 그 스피커의 떨림판을 만드는 재료는 되게 많은데 보통 뭐 싸구려 같은 거는 뭐 금속판 같은 거 쓰고요. 거기에다 조금 더 얇고 가벼워 얇 그러니까 떨림판의 목표는 얇고 가벼워야 돼, 최대한. 근데 무작정 얇고 가벼우면 쉽게 찢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최대한 얇아야 돼. 얇고 가벼워. 왜 얇고 가벼워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높은 음을 내려고 그러면 1초당 떨림 횟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막 초당 뭐 2,000번 뭐 3,000번 이렇게 떨어져야지 고음이 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얇고 최대한 얇고 가벼워야 되겠죠. 떨림판이. 그렇죠? 그렇지만 무작정 얇고 가벼우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오늘 음악 좀 크게 들어볼까? 이러면 확 찢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무용지물이 된 거죠.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이, 아까 우리가 한지의 특성 중에 막 뭐, durability, 엄청나게 뭐, hard to tear, 찢기 어렵고 이런 특성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떨림판 만들기 적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를 흡수할 능력과 그리고 종이의 그 얇음. 얇은, 여기서 그냥 두께라고 되어 있는데, 얇게 할수 있는 그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스피커가 가장 작은 떨림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낸다는 얘기는 그 작은 떨림도 뭐할수 있다? 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얘기로 쓴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입력 우리가 요즘은 뭐 디지털로 음악을 들으니까, 뭐 소리 값이 뭐 아주 작은 미세한,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3이라는 값에 3 정도의 세기로 떨어라는데 뭐 그냥 이제 보통 스피커한테 3이라는 세기로 떨어라 그러면 나는 3이라는 세기로 도저히 떨 수가 없는데 무거워서 안 움직이는데 이러면서 이 소리를 못 낸단 말이야. 근데 한지는 이런 약한 작은 숫자의 것도 진동을 해준다. 그렇습니까? 원음에 똑같이 소리를 내줄 수 있다. 오케이. 뭐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기네요. 예. 그럼 저거 더 피트니스 뒤로 만드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종이의 뭐와 뭐가 두께와 능력 소리를 흡수. 그러니까 한지가 가지고 있는 한지만의 얇게 만들 수 있는 이게 뜻은 두께인데. 오케이. 아니, 종이의 두께와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두 가지. 댐스는 있는 거예요. 댐? 어디에 댐? 그냥 저 여기 더 스피커에서 대신에? 지금 이게 주어인데 어떻게 댐을 써? 어디를 댐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 싸우니까 지금 주어요. 그렇지. 얘는 형용사 제공법이니까 여기까지야. 여기 주어야. 데이야, 이게. 그러니까 한지의 얇을 수 있는 얇게 제조할 수 있는 두께와 그리고 한지가 가지고 그러니까 한지의 능력, 한지의 두께. 됐습니까? 근데 능력은 능력인데 그냥 능력이라 하면 좀 애매하니까 정확하게 스피커로서 스피커의 떨림판으로서 만들기에 적합한 어떤 능력?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한지만의 얇게 만들 수 있는 그 두께적인 이런 부분이 그두 가지 이게 두 가지 특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종이 한지의 두 가지 특성이 스피커가 가장 작은 떨림까지도 집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떨어질 수 바이브레이트 할수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픽업을 썼지만 그 다음에 헬프니까 여기에 투를 넣어도 된다는 거투 픽업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n addition 게다가 the fact that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because of the strength of 한지 makes these speakers a great purchase.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요. 이 대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좀 이따가. 됐습니까? The fact that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because of the strength. 그 다음에 makes 뜬금없이 왜 나왔느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의 구조. 이게 문장의 구조가 make AB죠, 지금. make AB.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make AB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make AB는 사용식이고, 이건 다른 형식이죠, 지금. 여기에. makes these speakers a great purchase 할 때는. 이건 사용식이 아니죠. 자, 먼저 대세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대세에 대한 얘기. 동격이죠, 동격. 그러니까 대 뒤에는 뭐가 온다? 완벽한 게 오죠, 완벽한 거. 예,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뭐 대세는 뭔가 끌고 다니는데 끝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찾는 것도 중요하죠. 어디서 끝났습니까? 그쵸, 한지까지죠. 그쵸?
That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because of the strength. 이 부분이 완벽한지 한번 따져보면 이게 다시 한번 더 관계사가 아니고 동격의 대신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완벽한지 보겠습니다.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because of the strength of 한지를 해석해보면 누가 뭐 하지 않을 것이냐. 소리가 바뀌지 않을 거래죠. 변하지 않을 거래죠. 뭐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때문에? 한지의 강함 때문에. 듀라빌리티 뭐 이런 거죠, 이거. 듀라빌리티하고 좀 다르다. 듀라빌리티는 오래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그냥 튼튼함, 강함, 그냥 뭐. 한지의 강함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서거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완벽하죠? 그렇죠? 그 만약에 얘를 관계사로 본다면 더 팩트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동격의 대시라는 거. 그러니까 위치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that 이하라는 사실이 그 다음에 makes가 the fact가 주어니까 그 사실이 makes 해준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make 요게 a죠. 요게 a고 얘가 b죠. 그래서 make ab인데 여기서 make ab의 뜻은 a를 b로 만들어준다라는 몇 형식 문장이다? 5형식 됐습니까? a가 b가 되도록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선 This speaker가 뭐가 되도록 한다? A great purchase가 되도록 해준다. 자, in addition이니까 지금 이제 지금 마치 광고를 갖잖아, 그쵸? 광고를 갖죠. 그러니까 아, 이 스피커 이런 점이 좋아요, 이런 점이 좋아요. 한지로 만든 스피커 이런 점이 좋아요라고 광고하는 걸 같아요, 그쵸? 아주 작은 떨림까지도 모두 집어내고 소리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지 덕분이죠. 뭐 이런 식이죠. 게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구정광 대사라는 경우에서 봤지만 1200년 동안 끝도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지의 강인함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도 소리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그렇죠? 이러한 스피커를 뭐로 만들어 준다? 훌륭한 구매로 만들어 줍니다.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스피커라는 게 이게 열화되고 이게 샀기 때문에 또 떨림판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 원하는 대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음과 벗어나게 소리가 나게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리어스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겁니다, 이거. Serious music lovers will really be able to appreciate the great sound quality of these speakers. 여기에 seriou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serious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푹 빠져 있는 그렇죠.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오타 뭐라 카노 덕질하는 애들이죠. 음악 덕질하는 애들. 그러니까 serious가 뭐 일단 뭐 어떤 부상이라든지 병세가 위중한이라는 뜻도 있죠. 뭐 he had an accident, he's very serious 하면 그건 뭐 고추곡 같은 상태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푹 빠져 있는 이란 뜻의 serious입니다. 그래서 serious music lovers, 그러니까 음악 엄청 덕질하는 사람들이 will really be able to appreciate가 여기서 고마워하다가 아니죠. 그렇죠. 감상하다, 감상하다. 오케이. 그래서 음악 덕후들이 진정으로 뭐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죠. will really be able to 뭐 be able to는 여기에 will이 있기 때문에 will can이 안 되기 때문에 will be able to 쓰는 거죠. 감상할 수 진정으로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The great sound quality 엄청난 소리의 품질을 무엇의 이 스피커의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great sound quality를 appreciate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완전 광고글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뭐 advertisement 같아요. Customers can now buy speakers that use vibration plates and outside panels made of 한지. 그 다음에 그저 기존의 거랑 비교해 볼게요. The sound that comes from 한지 speaker is stronger. 우리 이 스피커 소리는 더 강하고 더 고음까지도 낼수 있습니다. 더 날카롭다는 얘기, 더 고음도 납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 왜 이럴 수가 있다? 왜 스트롱거하고 왜 샤프하냐? 우리 얇고요. 게다가 또 소리도 잘 흡수하는데요. 스피커가 뭐 하도록 pick up the smallest vibrations까지 pick up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케이. 게다가 한지 아시죠? 이거 무구정광 대단한 1200년 된거 아시죠?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래서 저 스피커가 Great Purchase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음악 덕후들은 Serious Music Lovers는 will really be able to appreciate the great sound quality of these speaker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똑같지는 아니더라도 꽤 했으니까. 뭐 가장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저 앞에서 뭐 최신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얘기했어. 뭐 하는 것이 최신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저 앞에 얘기했죠? Finding, 그쵸? 맞습니까? Finding 뭐 new use였나 뭐 purpose였나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one of the newest 이런 말 아니면 one of the newest uses is 가장 최근에 뭐 가장 뭐 최근에 좀한 가지는 뭐 하는 것이다? 뭐그 귀를 위한 뭐다 이런 얘기가 나. 귀에 즐길 거리다. is a 그렇죠. is a treat for ears 이런 얘기 나오죠. uses of 한지 아닌가요? 볼까 그럼 봅시다. one of 한지스 이렇게 됐네요. 한지스 newest uses. 예, one of the 한지스. 그러면 더는 필요 없네. 소유격이 있을 때는 그 관사가 못 어나 더 같은 게못 들어가죠. 오케이. 그다음에 문제 내용은 이제 살수 있다. 그렇죠? 한지로 만들어진 걸살수 있다. 누가 살수 있어요? 누가? 누가 살수 있어? 당연히 누구들이? 그렇죠. Customers가 now can buy. Can buy 무엇을? Speakers죠. Speakers는 speakers인데 뭐 시작하는 말? 뉴즈 vibration panels and outside panel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vibration panels and 플레이츠지. vibration plates. 그렇죠. plates and outside panels. 그렇죠. 꾸며주는 말. 한번더 있어. 아까 풍당, 러시아 인형 구조였죠. 메인 오브 한지 뭐 이렇게 있죠. Customers now can buy speakers and use vibration plates.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나오나요? 비교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거 형태 주의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Compared to regular speakers. 한지 스피커스인가요? 디즈 스피커스? 더 사운드. 더 사운드 오브 디즈 스피커스 is great. 더 사운드 that comes from 한지 스피커스 is stronger and sound. 더 사운드. 내가 공부하는 건 니트 선생님 같고 내가 해야 돼. comes from these 한지 스피커? 아우, 한대 맞아야 되겠네. is stronger and sharper. 오케이, 잠깐만. 여기다가 숨겨놓고 해야지. 나는. 아씨, 니 거기 가서 붙으면 어떡해. 일로 와, 일로 거기 가서 붙지 말고. 됐다. 치트키. 나 치트키 써야지. 어? 이거? 작은 화면. 나 모르는 거. 오케이, 이래야지. 이제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가 갖고 있는 뭐 두께 뭐할 능력이 스피커가 가장 작은 떨림조차도 찝어내게 해준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종이의 두께와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 그렇죠. 더 papers 두께니까, 그렇죠. thickness and 능력이죠. ability죠. ability는 ability인데 뭐할 능력? 그렇죠. 빨아들이는 거죠. observe sound. 그렇죠. observe sound가, 그렇죠. 도와주는 거죠. help. 그 스피커가 집어내도록. 더 스피커즈가 뭐 하도록? 그렇죠. 투 픽업 해도 되는 거 아시죠? 헬프니까. 네, 뭐 픽업 합시다. 있는 대로. 픽업. 가장 작은 떨림. 더 스몰리스트 떨림. 바이브레이션즈.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게다가. 그렇죠. 한지 오래 견딜 수 있는 그 사실이 그 구매, 이 스피커를 훌륭한 구매로 만들어 줍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일단 게다가 in addition 뜨고요. in addition, in addition 뭐야 여기 있어. in addition 그 사실 그렇죠. that 떠야죠. that back to that. 소리가 안 바뀌어. 소리가 안 바뀔 거야. 더 사운드가 안 바뀔 거야. will not change. 뭐에 걸쳐? 오랜 시간에 걸쳐? 그렇게 긴거 말고 두 글자. over time. 너뭐 때문에 안 바뀌죠? 뭐 때문에? 그렇죠. 강함 때문이죠. 그렇죠. because of the strength. 대충 쓰고 strength of 한지가. 반지가 이 사실이 이제 만들어줘야죠.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죠. The fact 보고 이제 만들어주다는 make가 아니고 makes. 그렇죠? 무엇을 이 스피커를 더 스피커들을 뭐로 만들어줘요? 잘 샀어로 만들어주네요. 잘 샀어. great 구매 구입 purchase로.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덕후들이, 그렇죠? 음악 덕후들이 뭐할수 있게 될,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악 덕후가 뭐였더라? 이 단어 조심, 또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그렇죠. 시리어스, 그렇죠. 뮤직 러버들, 러버즈들이 미래에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진짜 will really 일단 will really be able to 감상하다. 그거 appreciate the great 품질. 그러니까 더 great 품질. 그렇죠. quality of these speakers 이렇게 돼요. speakers. 됐습니까? 다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시험 대비할 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오케이.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최근 이제 현대 우리 사용하는 걸로서 패션 산업에 사용된다. 그냥 한지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랑 섞어서. 빨수까지 있답니다. 물에 빨기도 할수 있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커 만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d now가 나왔습니다. and now in 이게 왜 있지 여기? in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et 한지 may soon be traveling into outer space. 오케이. 뭐 그리고 이제는 이 말이죠. in이 있는 이유는 뭐 여기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기 위해서 쓴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t은 어떻게 하면 될까? 아직 벌써?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러나 in one of its most uses yet.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왔습니다. 한지가 트래블 하는 거야? 트래블 당하는 거야? Hello.
자, 그러니까 이거 아까 디자이너 뒤에 나와 있던 거하고 똑같아. 디자이너들이 유즈를 하죠. 그러니까 디자이너즈 have been using 했고, 여기는 한지 maybe traveling, traveled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지가 곧뭐할 수도 있다? 여행할 수도 있다. 어디로? into outer space. 우주 공간. 한지가 우주 공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지가 뭔가 우주 항공 산업의 재료로서 사용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yet의 뜻은 뭐 지금껏 이런 뜻인 것 같아. 됐습니까? 지금까지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yet 덤보다. yet의 여러 가지 뭐 여러 뜻이 워낙 많으니까. 예슬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뜻이네요. 이제 앞으로 여기 있네요. 여기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중뭐 가장 뭐뭐 어떠한 이런 뜻의 예시네요.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most in 여기에 이제 최상급 나왔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혁신적인 뭐 어떤 와 이거 가지고 옷을 만든다고, 이거 가지고 스피커 만든다고 이노베이티브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이노베이티브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걸. 됐습니까? 이런 뜻의 지금까지 가장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뭐뭐한 이런 뜻으로 예시 쓰는 거예요. 여기 뭐 예문을 보면 이런 게 있네요. The most comprehensive study yet of his music. Okay. The most comprehensive music study. 뭐 가장 뭐 현실 뭐 가장 포괄적인 지금까지 중 가장 포괄적인 연구 뭐 이런 뜻으로 쓰였네요. 오케이. 뭐 이렇게 돼 있네. 이런 것도 있네요. It was the highest building yet constructed. 지금까지 가장 높은 건물 이렇게 돼 이런 예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적인 여러 가지 용도 중 가장 혁신적인 것 중에 한 가지에는 현재 인이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인 써야 되고. 오케이. 한지가 곧 우주로 여행할 수도 있답니다. 한지 may soon be traveling into outer space. 자, 그래서 여기 조인트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나오네요. Korea and the US are planning to use 한지 on robots and starcraft. 오케이. 또 나왔어, 이거. 스피닝 주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Through a joint project supported by NAS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한국과 미국이 이제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계획하는 중이죠? 이거 be going to do하고 똑같죠? 뭐뭐 할 계획이다. 사용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what에 대한 데도 한지를, 그 다음에 어디다가가 나오죠? on. 어디다가 로봇과 그리고 우주선에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뭐를 통하여? 그렇죠? 뭐 함께 하는 프로젝트죠. 조인트 한 프로젝트에 통해서죠. 통해서. 오케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꾸며줍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어떤 프로젝트냐? 나사에 뭐를 받는? 그렇죠. 지원을 받는. 지시라기보다 여긴 지원이 좋겠죠. 나사의 지원을 받는 뭐를 통해서? 연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지를 로봇과 우주선에다가 사용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조인트가 관절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병합, 뭐 연합, 뭐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 여러 가지 뭐 관절이란 뜻은 아닙니다. 여기선 연합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 이런 거 있죠. 공동 연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할때 조인트 프로젝트. 오케이. 그래서 뭐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through 뭐뭐를 통하여. 자, 그렇다면 이제 한지가 어떤 우주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얘기하겠죠. The paper has special properties가 나오네요, 안 그럴까? That will help protect spacecraft from the harmful rays of the sun. 이런 특성이 있네요. 대단한데. 오케이. 그래서 한지는 뭘 갖고 있는데?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뭐 해줄? 그렇죠. 막는데 도움이 주는 거죠. 막는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누구를 막습니까? 우주선을 뭐로부터? 해로운 광선이죠. 뭐에서 날라오는? 태양에서 날라오는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우주선을 뭐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나가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뭐 우주복 없이 나가면 바로 그 방사능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돼서 죽게 되니까 X선이라고 있죠, X선.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이 X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그 항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항공업 종사자들.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그 우리 병원 가면 엑스선으로 원래 사진 많이 찍잖아. 뭐뼈 다치거나 뭐 발목 다쳤을 때 찍어봤지. 그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게 뭐 암을 유발시키거나 한대죠. 근데 이제 우주까지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도 이 엑스선에 많이 노출돼서 여러 가지 뭐 예쁜 여자 승무원들이 병에 많이 걸린대요. 그니까 그다음에 우주에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한지가 그걸 프로텍트 해주는 특징이 있답니다. 맞습니까? 한지가 X선을 막아준답니다. 오케이. 뭐 우리 양산 같은 거 한지로 만들어 쓰고 다니면 X-ray도 막아주고 좋겠네요. 오케이. The paper has special property that will help protect spacecraft from the, 뭐 protect A from B 아시죠? 여기 전치사 from A를 B로부터 지켜준다. Harmful rays of the sun. 태양으로부터는 해로운 여러 가지 뭐 X선과 같은 X-ray와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scientists hope to use 쓰고 싶어 하죠. 한지를 언제? In the future 미래에 뭐를 위해? For space probe. probe가 뭐였더라? 탐사선이었죠. 탐사선. 우주 탐사선을 위해서 in the future 미래에 한지를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since it is less expensive and lighter than the currently used materials. 일단 sinc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그렇죠. because죠. because나 as로 바꿔 쓸수 있죠. because나 as고요. is는 한지 대신 왔습니다. because 한지 is less expensive and lighter. 이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일부 열등 비교했죠. 열등 비교. 덜 비싼이 덜 비싼. 더 비싼은 more expensive고 less expensive 덜 비싼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지가 덜 비싸고 그리고 또더 가볍죠. 덜 무겁죠. 더 가볍죠. 이게 우등 비교입니다. 오케이. 뭐보다도 어찌 현재 모든 사용되는 재료들보다도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 지금 어찌 씨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시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커런트 하면 안 됩니다. 어찌 뭐든 뭐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뭐든 뭐 현재 사용되는 재료. 얘 부사고, 얘 형용사고, 그 다음에 매트리얼이 얘가 하는 일이 얘를 꾸며주는데 재료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돼야 되니까 using이 아니고 used 와야 되겠죠. 형태. 현재 사용되는 재료들보다 덜 비싸고 더 가볍기 때문에 scientists hope to use 한지 in the future for space probes. 그 다음에 as you can see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 깨달은 바와 같이. 자, 결론 내는 부분이네요. 이거 좀 여기에 요거 한번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And now in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et. 한지 may soon be traveling into outer space. 미국과 한국이 사용할 계획이랍니다. 어디다가 로봇과 스페이스크래프트에 뭐를 통해서 연합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누구한테 돈 받아 쓰는 누구의 지지를 받는 누구의 후원을 받는 나사로부터 후원받는 연구. 오케이.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우주에 가는데 왜 쓰려고 하는지 이유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인들을 보호해 줄수 있기 때문인 거죠. 태양에서 X 광선 모든 걸다 투과하는 광선이 나오게 암을 유발하거나 할수 있는데 이게 막아줄 수가 있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 막아줬습니까? 지금까지 막아줬는데 X-ray를 또 함플 레이를 막아주기 위한 재료들을 썼는데 얘들은 한지보다 더 비싸고 더 무겁죠. 그렇죠. 한지가 더덜 비싸고 더 가볍기 때문에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사용된 재료보다. 됐습니까? 난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럼 안 됩니다. 제가 나은 데까지 해야죠. 에이? 일단 너무 작다. 터치도 안 되지. 옛날 거라서.
오케이. 뭐 일단 시작은 그리고 이제는 시작합니다. Now. 그다음에 뭐뭐에서니까 일단 전치사. In one of the most 가장 어떤 가장 혁신적인 innovative 사용처 uses yet 그치. 그니까 한지는 이제 곧 우주를 여행할지도 모른대요. 한지 may soon be 그래서 traveling이 중요해서 한지 may be soon be traveling 어디로 into outer space 됐습니까?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계획 뭐 사용할 걸 계획 중이래. Korea and the US are planning to use 무엇을 한지를 간지를 어디다가 다 나오죠? 전사 온수고 on 로버츠 앤 스타크래프트 아 미안 스타크래프트는 게임 이름이고 스페이스크래프트 오케이 뭐를 통해서 through a joint project 누구한테 지지받는 supported by the by 그냥 by 나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한지가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한 the paper has special 특징 special p로 시작하는 특징 properties properties properties는 properties에 뭐에 맞는데 도움이 된대 that will help protect what spacecraft 뭐로부터 from the 어떤 rays 어떤 rays harmful rays of the sun 태양에서 오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쓰고 싶어 한대요 과학자들은 쓰고 쓰기를 희망한다 Scientist hope to use 한지 미래 in the future 뭐를 위해서 우주 탐사선을 위해서 for space 피로시아 탐사선 probes 이제 그렇게 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지가 덜 비싸고 더 뭐 가볍기 때문에를 because 대신에 그렇죠 since it is less expensive and lighter than the 현재 사용되는 재료들 than the 현재 currently used materials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 어? 어디로 날라갔어? 응? 응? 어디로 숨었어? 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깜짝이야 씨. As you can see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 C는 뭐 보다가 아니고 알다란 뜻으로 쓰였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People keep transforming 한지 for countless uses 이렇게 돼있죠 오케이 일단 transform의 뜻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니까, transform A for B죠. 됐습니까? A를 B를 위해서 바꿔주다. change 라는 뜻이죠. 의미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꼬라지로 생긴 이유는 keep이 설명해주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죠. 사람들이 변형을 계속해 왔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뭐해 왔다 변형해 왔다. 뭐를 한지를 뭐를 위해서 요 countless의 뜻은 셀 수 없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미상으로 many의 뜻인데 many의 뜻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용도를 위해서란 뜻이죠. various의 의미입니다. various uses, countless.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야 그림이나 글씨 쓰는데 쓰겠죠 종이니까.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 쭉 얘기하면 건축 재료로 썼어, 생활 용품의 재료로 썼어.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깜짝 놀랐지 이런 데도 쓰인다면서 옛날에 깜짝 놀란 용도는 지갑 만드는 데 썼어. 그쵸? 갑옷 만드는 데 쓰이죠? 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쭉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 쭉쭉 하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패션 영역에 쓴다. 옷도 만든대요. 이걸로 양말도 만들고 넥타이도 만든대요. 오, 그래. 그 다음에 스피커도 만든대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주선의 재료. 그쵸? 외부를 뭐,
엑스레이로부터 막아주는 재료로 쓰인대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countless uses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지스 대신 맞죠. 한지스 ability to adapt to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이렇게 끝난 거죠. 얘 to는 to 부정사에 to고 이 to는 전치사에 to인 거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뭐의 뭐에 뭐할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의 뭐에 뭐할 뭐 모든 세대의 그쵸 욕구에 뭐할 그쵸 적응할 수 있는 한지의 능력이 뭐 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끌어온 거죠. 또 전치사 투또 나왔죠. 뭐로 이끌어왔다? 재생이죠. 재생 부활 부활이 부활로 이끌었다. 저 누구의 이 한지의 말이죠. 전통적인 쪽이니까 한지의 됐습니까?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세대마다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한지가 워낙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아, 이, 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씨 쓰는데 필요했어. 나중에 뭐 우주여행하는데 뭐, 아, 이거 뭐 엑스레이를 막아줄 게 필요한데 여기 이 지금 그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세대들이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한 필요에도 뭐할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이 뭐또이 한지의 끊임없는 부활로 이끌어왔다. 한지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so long as 한지 continues to be treasured. 여기에 treasure가 명사로서 보석 보물이죠. 근데 동사로 쓰면 소중히 여기다죠. 소중히 여기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지가 소중히 여겨,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여기에 수동태 to 부정사 보이죠? to be pp. 그 다음에 so long as는 as long as 뭐 이런 뜻으로 뭐뭐 하는 한입니다. 뭐뭐 하는 한. 이게 접속사인데요.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so long as. So long as long as 주어 동사면 누가 뭐뭐 하는 한 됐습니까? 그래서 한지가 계속하는 한이죠. 계속하는 한뭐 되는 것뭐 받는 거죠. 뭐 받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계속 받는 한 됐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계속 되는 한 there may be니까 있겠다란 얘기죠. 있을 수 있다. 뭐가 있을 수 있다?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겠다라는 얘기죠. 제한이 없을 수 있다. 아, 무제한이 있다. 그렇죠? 제한은 제한. 또 정용사적 용법입니다. 아, 정용사적. 아, 미안.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 아니고요. 전치사 투. 그러니까 그래서 뭐로의 제한. How 한지 will be enjoyed. 자, 한지가 enjoy를 합니까? enjoy를 당합니까? 그렇죠. 요거 보이죠. 요거 treasured랑 enjoyed랑 네. 전부 다 한지가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그래서, 한지가 어떤 식으로 즐겨질 것인지, 왜 즐겨진다는 얘기는 여기는 사실 이용될 것인지 뜻입니다. used의 의미입니다, 내용상. 미래에 한지가 어떤 식으로 이용될 것인지로의 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뒷부분에 조금 급하게 끝낸 기분이 드는데요. 나중에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